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윤지호 센터장님과의 그 인터뷰를 거의 한 시간 했습니다만, 야,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2만 명 이상에서 거의 변동 없이 오건영 팀장을 기다리시면서 또 윤 센터장님의 인터뷰를 여러분 즐겨주셨는데, 자,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도 어색하네요. 제가 알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책을 쓰셨더군요, 보니까. 아, 예. 네. 아, 능청스러운데 제가 추천사를 써놓고서. 근데 그나저나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 예판을 시작했는데 어제 우리나라 전체 서적 중에 1등이 된대. 아, 네, 감사합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어쨌든. 아, 진짜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오건영 팀장의 찐팬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 부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빅히트는 3명이 같이 써도 1등을 못해봤네요. 아. 자, 오건영 팀장을 모셨으니까 그래도 최근에 이 돌아가는 국제금융시장의 판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분쟁에서 이제 무역을 빼고, 네, 뭐 영토 분쟁도 있고, 예, 뭐 주권 분쟁도 있고, 그죠? 홍콩, 네,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무슨 홍콩의 폐그제 이것도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아, 예,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오건영 팀장의 해설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홍콩이 참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 시위도 많이 일어났고 이제 그 송환법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되게 좀 그 이슈가 또 미중 무역 분쟁하고 엮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 그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예,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그런 홍콩 경제가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예. 홍콩이 이제 금융 허브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굉장히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뭐냐면 홍콩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홍콩은 그 페그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네, 대해서 페그제를 쓰고 있는데 아마 제 기억에 1982년인가 83년 정도였을 거예요. 연동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홍콩이 결국엔 금융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 가치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어느 나라의 통화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투자를 했는데, 예, 나중에 나가려고 보니까 그 통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꾸려고 보니까 가치가 확확 변동해 있으면, 예, 손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홍콩에서는 금융업부 차원에서 이제 홍콩 달러 페그제라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달러에 7.75에서 7.85 홍콩, 예, 달러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깨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페그제 시스템 자체가 깨진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제가 조금만 좀 쓰면서 좀, 예, 말씀을 좀 자, 드리면 판서 이제 시작됩니다. 예. 예.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면 조금 복잡하고요. 이제 이런, 예, 구조죠. 예. 걸려요. 잠깐만.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콩 달러 페그제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 미 1달러에, 예, US 달러죠. US, 예, 달러 1달러에 홍콩 달러로 7.75에서 7.85 홍콩 달러를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이 너무 불안하면, 예, 홍콩은 금융허브다 보니까 너도나도 홍콩에 많이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홍콩이 만약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홍콩에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고, 예, 자산을 매각한 다음에 받은 홍콩 달러를 팔고, 네, US 달러를 사서 툭 튀어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너도나도 홍콩 달러를 팔고 US 달러를 사들이게 될 텐데요. 예. 홍콩 달러 가치는 크게 떨어져야 되고 US 달러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고정을 시켜 놨잖아요. 고정 환율제. 예. 예. 그러면 이걸 갖다 고정 환율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거래하고 그러니까 다들 홍콩 달러를 무더기로 팔고 US 달러를 무더기로 사는 이 거래를 누군가 반대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 거래를 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홍콩 금융통화,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앙은행입니다. 예. HKMA라는 그 홍콩 그 통화청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예. 한 4천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엄청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US 달러에서 쌈짓돈을 조금 꺼낸 다음에 딱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외환 시장에다 이 US 달러를 확 던집니다. 예. 확 US 달러를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US 달러를 굉장히 큰 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예, 시중에서 그만큼의 홍콩 달러를 사가지고 시중에서 달러 홍콩 달러를 빨아들이게 되죠.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너도 나도 홍콩 달러를 팔고 US 달러를 사서 나가려고 하면 너도 나도 홍콩 달러를 팔고 US 달러를 사서 나가려고 하면 예. 홍콩 달러 가치가 폭락할 거라는 우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달러를 예. 7.85 홍콩 달러에 살 수 있었지만 예. 나중에는 8.85에도 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 환율을 했던 게 다 깨져버리는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네. HKMA가 그렇죠. 홍콩 달러를 사고 네. US 달러를 뿌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US 달러를 팔면서 그 대가로 홍콩 달러를 사서 그냥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US 달러 공급을 확 늘려버리는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현상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 헤지펀드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나중에 이런 분들 이름 들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예. 아, 이 사람이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카일 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유명한 사람입니다. 2016년도에 들어갔다가 예. 우장창 깨졌던 우장창 깨졌죠. 예. 2016년도에는 뭐라고 하고 들어갔냐면 예. 위안화 가치가 40% 폭락할 거라고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었던. 안 되니까 소보주 예. 형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죠. 예, 그 케이스죠. 카일 베스인데 예. 요즘도 똑같습니다. 홍콩 달러 폐그제 붕괴된다. 예. 왜? 너도 나도 홍콩 달러를 팔고 US 달러를 사들이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 반론을 할 수 있죠. 아니 HKMA에서 예. 홍콩 금융통화청에서 결국엔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팔면서 홍콩 달러를 사들이니까 예. 홍콩 달러 폐그제를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님?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카일 베스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갖고 있는 HKMA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는 게 예. 사실상 한계가 있다. 3천억, 4천억 달러로 못 지킨다. 너도 나도 다 도망가면 어떡할 거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빠지면.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비관론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외신에서도 이 카일 베스가 인용되는 어떤 그 뉴스 같은 게 있으면 좀 극단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분이다. 이걸 좀 한번 좀 그러니까 논리는 재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한번 이제 필터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anyway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홍콩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홍콩 달러를 너도 나도 팔고 있고 홍콩 금융통화청은 심겹게 홍콩 달러를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예. 그래서 폐그제도 폐지될 것 같아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뉴스룸은 뉴스플로우는 딱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건영 팀장의 뷰는 홍콩 폐그제가 유지될 거다. 예, 이제 뭐 뷰를 뭐 말씀을 드리면 예.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신기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홍콩 달러가 예를 들어서 너도 나도 홍콩 달러를 팔고 US 달러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럼 홍콩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그러니까 1달러에 7.85 홍콩 달러가 위로 깨져나가겠죠. 그리고 8, 8, 9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7.85면은 1달러를 살 수 있는데 8, 9가 돼야지 1달러를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 달러 가치가 무너져버리는 예. 그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홍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달러 환율이요. 7.75 홍콩 달러입니다. 여기서 하한선. 예, 하한선이고요. 예. 홍콩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절상 압력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미스터리네요. 예,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예측과는 그러니까,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인식으로 따지면은 어이고 당연히 절하돼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오히려 지금 홍콩 달러가 굉장히 강세 압력을 받고 있고요. 예. 이게 강세 일단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면 강세 압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홍콩에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너도 나도 홍콩 달러를 사고 US 달러를 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럼 홍콩 달러 강세로 가면 오히려 밑으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그럼 이제 홍콩 달러 홍콩 통화청에서 지금 어떤 짓을 하냐면 홍콩 달러를 찍어 뿌리면서 시중에서 US 달러를 흡수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홍콩 달러를 팔고 US 달러를 사니까 홍콩 달러 가치가 막 더 이제 홍콩 달러 가치 막 올라가는 걸 방어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하방을 방어해 줘. 우리가 생각할 때는 US 달러를 팔고 홍콩 달러를 사들이면서 방어할 줄 알았더니 예. 홍콩 달러가 무너지는 걸 방어할 줄 알았더니 지금은 US 달러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진짜 이례적인 현상이 예. 일어나는 건데요. 이거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한번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위기 시리즈 한번 할 때 어떤 예. 걸 말씀드렸던 적이 있냐면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딱 쓰면은 다들 이제 접속을 끊으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임파서블 트리니티라는 게 있어요. 예. 국제금융시장에 이제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잠깐만요.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입니다. 예. 자유로운 자본이동. 예. 그 다음에 한쪽에는 독자적인 통화정책. 예. 그 다음에 저쪽 끝에는
안정적인 환율입니다. 예. 요 세 가지를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라는 건 자본 계정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미국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머징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서 자유롭게 자본들이 들어오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예. 다 이제 허용하고 싶어 하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독자적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인디펜던트라는 말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냥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고 예.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리고 그 나라 사정에 맞추는 거지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마. 이 얘기가 예. 독자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적인 환율인데요. 기업에서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환율이 막 널뛰는 걸 제일 걱정하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환율이 고정이 돼 있거나 안정적이면 수출이라든지 투자를 하기에 훨씬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 이 셋 중에 모두 가지는 건 불가능하고 예. 절대 불가능하고 어떻게든 두 개밖에는 못 가져갑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불가능한 삼위일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런지 한번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려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간단히 가정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8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800원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5%인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미국 금리가 10%가 돼요. 달러 강세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도 미국에 투자 이 돈을 금리를 많이 주는 미국에 투자하지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에서 금리 차가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잖아요.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그럼 쭉 빠져나갈 때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팔고 예. 그런 다음에 원화를 받겠죠. 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이렇게 툭 튀어나갈 겁니다. 예. 그럼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게 될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되면은 환율이 무너져 버리겠죠. 1달러에 800원이라고 고정 환율을 쓸 수가 없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누군가 나와 가지고 이 환율을 지켜 줘야 될 겁니다. 그럼 누가 나와서 지켜 주냐면은 BOK가 등장해야죠. 한국은행이 등장을 해서 너도 나도 원화 팔고 달러 사니까 1달러에 800원이 털릴 것 같잖아요. 예. 위로 훅 튈 것 같은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BOK가 갖고 있는 달러가 있겠죠. 예. 이 달러를 시중에다 팔면서 원화를 흡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반대 거래를 하면서 환율을 지켜주는 예. 이제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카이베스가 했던 얘기 여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만약 한국은행이 예. 그만큼의 외환 보유고가 없다면 예. 쌈짓돈 계속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떨어진 거죠. 주머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통틀어서 뭐 20억불밖에 없다.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키지 못해가지고 망가졌던 게 바로 IMF 외환위기였죠. 예. 우리나라 그래서 외환 보유고 다 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게 800원에서 결국에 못 지키고 이게 2,000원으로 툭 튀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키려고 하면은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이게 A, B, C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A, B, C라고 써보면은 국가들 중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떤 걸 선택하냐면 A하고 C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A와 자유로 예.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네. 자유로운 이제 자본 계정을 열어놓고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그 나라 국가 상황에 맞게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미국의 금리 올리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율이 튀어오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겠죠. 너도나도 팔고 나가니까. 예. 그래서 1달러에 1,000원 이런 식으로 고정 환율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뭘 쓰냐면은 변동 환율을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A하고 C를 채택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A하고 C를 선택한 게 아니라 A하고 B를 선택한 나라가 있어요. 예.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선택하면서 안정적인 환율을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 환율을 갖다 선택한 겁니다. 저 홍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 홍콩이 들어갈 수 있고 예. 사우디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하고 안정적인 고정 환율을 선택을 하니까 페그제잖아요. 그렇죠. 1달러에 그래서 7.75에서 7.85 사이에 환율을 고정시켜 버린 거죠. 홍콩 예. 달러로. 그죠? 그럼 대신에 뭘 희생한 거냐면
여기 보시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걸 희생을 한 거예요. 그건 없네요. 눈치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미국 홍콩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예. 홍콩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미국이 올린 만큼 인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만큼 금리를 따라서 인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금리를 마구잡이로 내렸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도 하고 금리도 제로까지 내리니까 당연히 홍콩도 따라서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홍콩에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하니까 여기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죠. 자국의 부동산이 버블이 있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고정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홍콩의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럼 이제 이 어려운 얘기를 왜 지루하게 이제 해드렸냐면 복수한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A, B하고 A, C를 선택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예. B하고 C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 안정적인 환율, 고정 환율을 유지하면서 마음대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게? 위를 닫아버리면 되죠. 뚜껑을. 팍 하고 닫아버려가지고 자본 통제를 하는구나. 예, 자본 통제를 해서 자본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이제 금융시장 개방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게 요거 연다는 얘기입니다. 내지는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자본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예. 모두 가져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면 홍콩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결국에는 그 자본 시장을 개방을 하고 고정환율제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여기 있는 그 자본시장 개방하고 고정환율제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뭘 포기했냐면 독자적 통화정책을 포기한 케이스예요. 예. 독자적 통화정책을 포기한 케이스라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홍콩도 금리를 그만큼 낮춰야겠죠. 예.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해 낮췄죠. 그렇죠. 언제 낮췄냐면은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예. 얼마를 낮췄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1%를 낮췄어요. 제로금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날짜가 3월 20일경이었는데 1%를 낮췄어요. 예. 그럼 홍콩도 1%를 낮춰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안 낮추고요. 0.64% 낮췄습니다. 왜요? 금리를 덜 낮췄죠. 예. 그럼 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이만큼 낮춰야 되는데 홍콩은 금리를 덜 낮췄죠.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콩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지겠죠. 그러면 홍콩 환율이 그렇죠. 세지는 홍콩 거죠? 달러의 매력이 그만큼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예. 겁니다. 그럼 잠깐 보시면 처음에 3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결국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멈추는 겁니다. 경제가 멈추는데 경제가 멈추는 건 이상으로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전 세계가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빚이 많은 상태에서 너도 나도 하루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락다운이 돼버리니까 예. 이 빚을 갚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흔들린 것도 있지만 빚이 많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게 이 대부분의 전 세계 빚이 대부분 다 뭘로 돼 있냐면은 달러로 돼 있어요. 그렇죠. 금융거래 대부분이 다 달러지 않습니까? 다 예. 대부분 다 달러 빚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거죠. 경제가 멈췄다. 큰일 났다. 그럼 이 빚을 갖다가 갚지 못하면 난 죽을 거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미리 달러를 쟁여놔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이게 3월 달에 이랬는데 5월 달 대출 만기인 사람, 6월 달 대출 만기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 달러 쟁여놓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예. 지금 당장 달러가 필요한 건 아닌데 달러를 미리 사들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폭등을 해버리죠. 그럼 10월 달에 대출 만기인 사람은 어떨까요? 이걸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달러 안 사고 남아있어도 될 것 같아. 안 그러거든요. 불안해지겠죠. 그렇죠. 뭐야? 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렇죠. 사야 되겠다. 이 생각. 코로나가 그렇죠.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니까 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수요가 실수요가 아니라 달러에 대한 가수요가 쫙 땡겨와가지고 너도 나도 달러 하면서 달러를 살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했던 거죠. 예. 그냥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그 3월 달에 약국 앞에 서서 마스크를 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약국 앞에서 줄을 1시간 넘게 서가지고 마스크 2개를 샀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백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날 저희 집에 마스크 있었어요. 한 3, 40개 있었거든요. 쟁여놨군요. 예, 쟁여놨는데 아 그럼 그게 사실은 근데 아마 제 생각엔 거기 줄 서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마스크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왜 거기 줄을 섰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집에 마스크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일어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네. 30개의 마스크로는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을 여기 약국 앞에 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불안하니까 다 앞에 서 있겠죠. 그러면 마스크의 공급이 늘어나더라도요. 네. 마스크의 수요가 아니라 마스크의 가수요가 폭발을 해버리니까 예. 마스크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끝이 보일 것 같아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럼 가수요가 사라지면은 미래에서 1년 후까지 마스크까지 다 쟁이려던 사람들이 쭉 땡겨오면서 이제 수요가 쭉 줄어들 테니까 예. 이게 시장이 안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마스크하고 달러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예. 네, 적어도 코로나 사태 앞에서는 이제 마스크라든지 달러는 굉장히 좀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달러는 약세죠. 네, 근데 저기 이제 달러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그냥 질문을 반대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저는 마스크 집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마스크를 다 버릴까? 저는 겁이 많아서 놔둘 것 같아요. 한 20개는 놔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도 결국에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한번 궁극의 위기에서 한번 뒤어봤잖아요. 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달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달러 가치 하락은 제한될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달러 가치가 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 얘네들이 달러의 하방을 막아주겠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비적인 동기라고 합니다. 이런 걸. 예비적인 동기.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살려고 하는 달러에 대한 수요, 예비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 이런 네. 건 저는 아마 당분간은 좀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냥 예. 비근한 예로 어떤 걸 말씀드리면 되냐면 2007년도 9월 달에요. 예. 2007년도 9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900원이 깨졌었어요. 예. 워낙 초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예. 2010년, 11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를 들이부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2010년대 들어가지고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달러를 그렇게 많이 들이부었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달러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거를 금융위기라는 걸 통해서 한번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 2008년도 말에 스왑인가요? 통화 스왑을 안 했으면 예. 큰일 날 뻔했던 그 호되게 네. 뒹게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러 네. 움켜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얘기하다가 잠깐 좀 멀리 새긴 했는데 네. 이제 이런 거죠. 미국은 금리를 1% 낮췄고 홍콩은 금리를 원래 1%를 낮춰야 되는데 0.64%만큼 낮췄습니다. 아. 그러면 3월 달 당시에는 티가 안 나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홍콩 쪽에 있는 금리가 더 높더라도 네. 홍콩은 0.64% 낮추고 얘는 1%를 낮춰서 0이 됐고 얘는 0.8% 정도였거든요. 일단 달러 가지자. 그렇죠. 그러면 이때 금리가 더 높더라도 홍콩 달러를 안 사거든요. 다들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넘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로 달러가 막 흘러나왔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넘치면 그때는 이거보다 뭐가 보이냐면 요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기 수익이 더 좋은데? 그렇죠. 그럼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럼 홍콩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요. 홍콩 달러가 절상 압력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군요. 예. 그러니까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생기니까 이때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금리를 덜 낮추게 되면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스퀴즈라고 하기 그렇고 이제 너무 그 큰 수요가 네. 좀 풀려 나갈 때는 홍콩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는 그렇군요.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뭐랄까 머리를 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신문 기사를 제가 좀 두 개 정도 가져왔는데 그거 잠깐만 좀 예.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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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기사 보시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사입니다. 홍콩 달러 강세가 지속되자 예. 홍콩의 중앙은행 격인 홍콩 금융관리국이 다시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콩 달러 강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난 13일 14억 3,400만 홍콩 달러를 시장에 팔았다고 보도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US 달러를 팔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게 아니라 예. 홍콩 달러를 팔면서 US 달러를 빨아들인 겁니다. 홍콩 달러 약세 정책을 쓴 거네요. 그렇죠. 예. 홍콩 달러가 너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그래서 홍콩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홍콩에서 지금 달러 폐거제가 붕괴된다. 이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예. 이제 한 페이지 좀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3월 달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저기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예. 홍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금융관리국, 아까 HKMA라고 했죠. 예. 금융관리국은 16일 날, 3월 16일입니다. 기준금리를 0.86%로 즉각 낮춘다고 밝혔다. 예. 기존 기준금리는 1.5%였다라고 나오죠. 아, 그 1%를 낮춘 그러니까, 게 아니네요. 그렇죠. 1.5%에서 0.86%로 낮춘 거죠. 그러면 예. 0.64% 정도 낮춘 겁니다. 예. 1.5에서 0.64 빼면 0.86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밑에 보시면 예. Fed는 15일 기준금리를 기존에 1.0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라고 네. 나오죠. 그러니까 금리를 예. 덜 낮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콩 달러의 안정을 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썼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홍콩 달러를 지금 바라보는 그러니까 뭐 신문에 뭐 홍콩 폐규제 뭐 흔든다. 오늘 신문에가 뭐 그렇지 않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않기로 했다 뭐 그러기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홍콩의 어떤 KMH라는 뭐죠? HKMA라는 예. 그 통화를 관리하는 당국에서 저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덜 낮춘 게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이제 홍콩에는 그렇군요. 조금 뭐랄까요? 홍콩 달러 예. 약세 압력은 이제 막아버리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홍콩 달러에 대한 얘기보다 네. 현재 금융시장에 더 강하게 우리가 네.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건 위안화 환율인 것 같은데. 네네. 위안화 환율도 7위안 수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최근에 보면 위안화도 오히려 절상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국 예. 주식이 많이 떴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금융시장이 안정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중국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금융시장 바라볼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 그냥 지금의 스냅샷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어져 왔었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위를 파악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흘러왔었던 이런 누적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게 경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예. 중국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지금의 중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금융위기가 빵 하고 터지니까 중국에서 그때 당시 경기부양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경기부양을 할 때 어떤 나라든지 경기를 부양할 때는요. GDP 성장률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GDP 성장률은 뭘로 계산하냐면 C 플러스 I 플러스 X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소비냐 투자냐 아니면 수출이냐 이 세 가지로 함수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소비로 성장할래, 투자로 성장할래, 수출로 성장할래 이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수출을 할 수가 없겠죠. 얘는 불가능한데 다 죽었잖아요. 해외가 그렇죠. 다 누워 있는 수출을 할 수가 없죠.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소비 여력이 크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소비는 못 해요. 그럼 남는 건 딱 하나죠. 뭐가 투자. 남냐면 투자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 투자를 겁나게 늘리기 시작을 하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투자를 막 늘리는데 이제 시멘트 공장, 철강 공장, 조선 공장 막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글로벌 수요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어려운 말로 과잉 투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쩐이 필요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빚을 내서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 무슨 말이 들어오게 되냐면 과잉 부채라는 말이 들어오게 돼요. 예. 그래서 중국이 과잉 투자와 과잉 부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찾았었던 해법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투자 과잉이라든지 과잉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데다가 예. 결국에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 세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네 위안화 절상해가지고 위안화 절상해서 위안화 절상해서 수출하지 말고 내수를 키워. 예.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 좀 사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15억인데 계속 수출로 먹고 사니까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G20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위안화 절상이라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시원하게 나서죠. 뭐라고 나서냐면은 오케이 내수 성장할래. 요걸 그때 하기 시작을 제 기억에는 네. 기차 하양이니 뭐 네, 자전 하양이 네, 뭐 다양한 거 많이 했었죠. 이런 거 많이 했죠. 예, 다양한 거 많이 했는데 이 내수 성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내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 썼던 게 첫 번째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14년입니다. 네. 금리를 인하하는데 지준율까지 포함해서 6차례 인하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은 위안화를 절상을 합니다. 예.
금리를 인하하는데 위안화를 절상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안화가 원래 더 절상이 돼야 되는데 막고 있다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같이 위안화 절상을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절상이 돼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패키지로 뭘 열어주냐면 후강퉁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아, 주식시장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이게 14년도 11월입니다. 홍콩과 상해시장 패키지를 네. 통과, 통하게 해준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잠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하고 좀 맞나요? 예. 아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려드렸냐면 맨 위에 뭘 적었냐면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이라는 걸 적었죠. 예. 그 다음에 안정적 환율이라는 걸 적었죠. 예. 그 다음에 독자적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라는 걸 적었습니다. 예. 어떤 나라도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금리 인하를 했죠. 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가. 독자적인 통화정책 썼네요. 그렇죠. 독자적 통화정책을 가져간 거죠. 오케이. 예. 하면서 딱 하나 매핑이 됐죠. 예. 그 다음에 위안화가 불안하게 툭툭 튀는 게 아니라 완만한 절상을 가져가요. 예. 그럼 뭘 택한 거냐면 안정적인 환율도 가져가겠다고 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뭘 한 거냐면 오케이. 오픈 더 도어 라고 얘기한 게 후강퉁이죠. 그게 뭐하고 매핑이 되냐면 자유로운 자본이동하고 셋이 매핑이 됩니다. 예. 네, 세 가지를 동시에 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슥 하고 문을 열기 시작을 하죠. 예.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게 시기를 잘못 골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가 미국의 성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세게 나올 때였고요. 미국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카드를 만지작 할 때였어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간을 재겠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간을 잴 거잖아요. 예. 한쪽에서는 금리를 미친 듯이 내리면서 들어옵니다. 6차례 인하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한쪽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려고 해요. 3% 넘게까지 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금이 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자금이 확 빠져나가가지고 미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예. 그럼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본 유출이 나타나게 되죠. 예. 그러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 너도 나도 위안화 자산을 팔고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튀어나가겠죠. 네. 그럼 이걸 방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냐면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예. 반대로 중국 외환당국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팔아야죠. 그렇죠. 보유하고 있던 쌈짓돈 달러를 팔면서 외환시장에 달러를 팔면서 위안화를 사들여서 방어를 해야겠죠. 예.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이때 딱 불과 1년 만에 1조 달러가 털려요.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인데 지금 4천억 달러입니다. 네. 이때 1조 달러가 털려버려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중국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네. 얘기한 카일 베스가 그렇습니다. 이때 들어온 거죠. 완전히 털어버리자. 네. 뭐 이때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불가능한 3.2.17을 모두 건드려버렸었던 이렇게 함정에 빠졌었던 게 이제 그때 당시 중국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중국이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성장도 워낙에 강하게 나오는 데다가 미국의 금리도 워낙에 높습니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은 지금 금리가 낮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주식시장 버블도 붕괴되면서 예. 중국 성장이 휘청해요. 예.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장이 휘청한 데다가 금리도 낮습니다. 예. 그럼 중국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수출도 잘 되지를 않아요. 예.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뭘 해야 되냐면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경기 부양이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더 낮춰요? 이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예. 그래서 꼼짝 못하고 털리는 거죠. 그래서 17년도 18년도에 중국이 그렇게 고전을 합니다. 아하. 수출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때 트럼프가 딱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무역전쟁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 와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예. 17년도 18년도에 중국이 꽉 이렇게 찍어 눌리는 예.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투자로 성장하려면 이미 과잉 투자니까 어려울 거고요. 그럼 수출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도 심각한 데다 지금 전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은데 수출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예. 수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절하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이미 수출로 성장하는 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뭘 가져가면 되냐면 내수성장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부채가 많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수성장을 위해 제일 좋은 건 금리를 낮추면서 엔드 위안화 절상을 가져가면 됩니다. 아 그럼 수입물가 좀 낮아지죠. 네. 그런데 예. 여기서 바로 반론이 나오죠.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금리를 낮추는데 어떻게 위안화가 절상이 되니. 그러니까요.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위안화 돈의 값을 낮추는 거죠. 위안화 보유실에 줄 수 있는 매력도를 낮추는 예. 거지 않습니까? 대가를. 예. 위안화가 당연히 절하가 되겠죠. 이 말이 되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말이 되냐면 중국이 금리를 아까 전에 홍콩 보셨죠? 0.64% 낮추는데 미국이 금리를
1%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금리를 낮춰도 위안화가 절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국으로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왜? 다른 나라가 더 많이 낮췄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금리를 마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금리를 어느새 0%로 낮춰놨죠. 그러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온갖 토탈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달러를 들이붓고 있죠. 예. 마이너스 금리 얘기까지 나와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죠. 그럼 소극적이면 중국은 그럼 경기 부양 안 할 건가 봐? 네. 그게 아니죠. 중국 금리가 3%거든요, 지금.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0.6%입니다. 네. 하도 금리가 많이 내려와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어? 저게 보이죠. 3%라는 숫자가. 네. 얘기 예뻐 보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로 들어가야죠. 위안화 강세네요. 네. 이렇게 되면 위안화 강세가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게 이런 효과들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중국은 금리 낮추지 않으면 공급 유동성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위안화 공급을 늘려요. 예. 금리를 낮추면서 위안화 공급이 쏟아집니다. 그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위안화를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다 도망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중국 자체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중국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요. 예. 금리를 많이 한 요만큼 낮춰요. 근데 저쪽에서 금리를 확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죠. 그럼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네.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면서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중국의 유동성도 늘어나면서 위안화가 공급이 더 많이 될 수가 있는 그렇군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사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네. 기사 하나만 더 보시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이제 요 세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을 사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맨 밑에 문단 한번 보시면 예. 인민은행은 지난 5월 상순일에 단기 금융시장에서 진행하는 금리 상승을 용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5개월 만에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 망했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예.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금리가 막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중국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여기서 예. 반론이 바로 나올 겁니다. 예. 중국은 자본 통제한다며 그래서 지금 중국이요. 굉장히 젠 걸음보다도 굉장히 빠른 걸음입니다. 눈에 띌 정도로 금융시장 개방 속도를 개방하려고 그러죠.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어제 기사였던 것 같은데 중국 국채로 자금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갔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국채로 자본이 엄청나게 몰려갔다는 얘기는 중국 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네, 그렇죠. 중국 내부의 자산의 금리가 안정된 거죠. 예. 대부분은 어쩌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었겠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제가 빚이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막 손에다 종이에다 막 써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걸 쓰면서 막 뿌려요. 그러면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서 제 화폐 가치가 폭락할 거죠. 아무도 이걸 신뢰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은 돈을 마구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저희 전주들한테 돈 좀 빌렸어.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을 하게 되면은 부채 문제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에서는 중국의 부채 문제를 해외 자본의 유입을 통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해결한다. 하는 모습들 예. 이런 부분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프 하나만 잠깐 보시면 예. 이게 이제 그 미국 중국 그 10년물 금리에서 미국 10년 금리를 뺀 겁니다. 네. 보시면 이제 그 중국 10년 금리가 높고 미국 10년 금리가 조금 이제 낮은 편인데 예. 보시면 2014년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금리 중국 10년 금리하고 미국 10년 금리 차가 쭉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 쭉 줄어드는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를 어디에 해야 되냐면은 작년도 1월부터 예. 표시가 되는데 그 양국의 금리 차가 확 튀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10년보다 중국 10년이 241이 뭐냐면은 2.41%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 국채가 조금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만약에 예. 만약에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면 더 벌어지네요. 더 벌어지겠죠. 오, 예. 이게 예를 들어 340이 돼버린다라고 가정하면 중국 쪽으로 자금이 더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중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는 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위안화 가치가 더 안정이 되면서 예. 위안화의 절상 기조
이제 이런 것들도 나타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열어둬야 되지 물론 않나. 달러 가치라는 게 네. 대표적인 게 달러 인덱스인데 네. 그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제 반대쪽에서 구성하고 있는 게 뭐 유로, 파운드, 네. 뭐 네. 옌, 스위스 프랑 이런 네. 거 아니에요? 선진통화잖아요. 네. 선진통화. 그런데 사실은 달러 인덱스도 사실 지금 96 네.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네. 있잖아요. 그게 뭐 100 수준에서 놀던 건데 그죠? 네. 네. 이게 상당히 달러의 약세가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은 네. 좀 추세를 이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건 네. 선진통화에 대한 그 달러 인덱스니까 네. 그렇고 그리고 여러모로 위기를 얼마 전에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과도 달러가 이렇게 강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달러 왜냐면 워낙 많이 찍어냈으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미국 국채 발행 물량도 많이 늘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달러 약세가 되지 않을까? 네. 나는 그런 생각을 약간 기대감을 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달러 약세 국면이 이머징의 위험 자산의 상승기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곽 부장도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달러 인덱스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달러. 그러니까 이 달러를 볼 때 예. 저도 이제 참 어렵긴 하지만 환율이라는 예. 게 진짜 어렵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그냥 그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게 2014년에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 2014년 달러 강세는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두 가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성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고 그 나라의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면 되는데요. 예. 이때 2014년에는요. 미국은 독보적인 성장을 했고요. 유일하게 금리를 인상했던 나라입니다. 다 양적으로나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었죠. 예. 그럼 성장도 나오고 금리도 세니까 예.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예.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게 되죠. 예. 두 번째 달러 강세 국면이 2019년의 달러 강세 국면이 있는데요. 예. 2019년의 달러 강세 국면은 조금 달라요. 예. 작년에는 어땠냐면 미국이 보험적 금리나 한다면서 중국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되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 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니까 다른 나라 경기 안 좋은데 미국 경기는 그나마 좋은데 거기다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에다 이제 저기 장작에다 기름 붓는 불에다 기름 붓는 거죠. 그렇죠. 했더니 미국이 성장이 세게 나오고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런데 예.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차별적인 성장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도 달러 강세.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20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마스크라고 쓰고 그냥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리스크 국면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하반기로 넘어옵니다. 2020년 하반기로 딱 넘어왔을 때 지금을 보는 거죠. 예. 지금을 딱 봤었을 때 미국의 금리는 어떤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일본 금리는요. 일본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마이너스 0.1%입니다. 예. 유럽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5%였는데 지금도 마이너스 0.5%입니다. 예. 주요 선진국의 금리가 바뀌질 않았어요. 왜냐면 낮추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 금리는 얼마였냐면 1.5%였는데 지금 0%고요. 얘네들보다 과감하게 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약세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예. 금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데다가 예. 그럼 미국의 성장이 어떠니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보면 4, 5%, 3, 4%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마이너스 3, 4%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중국의 성장이랑 금리 양쪽 미국의 성장하고 금리 양쪽 사이드에서 흔들리게 돼버리면 예.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달러에 대한 매력 예. 이게 과거 대비로는 조금 희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물론 미국의 성장이 제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 강하게 확 튀어 올라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진적인 달러의 약세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된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돈이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나와서 마이너스 금리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마이너스 금리 설명해 드렸던 게 언제였냐면 5월 12일 날 페드에서 파월 의장이 우린 마이너스 금리 안 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13일 날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가 딱 등장해서 그럽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야지 뭐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좋은 제도를 왜 안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죠.
근데 이후에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하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페드한테 네. 금리 더 낮춰라, 돈 더 풀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 바보 같다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중순에 한번 페드의 전망이 자주 틀려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외에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예. 조금만 좀 추적을 해보면 요 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14일인가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직후입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강한 달러를 선호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작년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약달러가 나와야지 예. 그래야 우리 미국 기업들이 수출해서 손해 안 봅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절상하라고 엄청 갈궜거든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강한 달러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왜 트럼프는 요즘은 페드한테 마이너스 금리 하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고 갑자기 생뚱맞게 맨날 약한 달러 얘기하다가 강한 달러를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뉴스 플로우 보면서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달러 약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두렵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달러 약세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면 트럼프한테 어떤 불리함이 있나요? 지금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주가. 그렇죠. 주가도 그렇고 채권시장으로도 몰리죠. 예. 그러니까 채권에서 금리를 먹으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달러의 강세를 먹으려고도 들어가는데 예. 만약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나오게 되면 미국 채권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미국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면 미국 국채 지금 엄청 찍어야 되거든요. 예. 미국 금리가 뛰어오를 수가 하기야 있겠죠. 우리 투자자 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애플 사고 아마존 사고 테슬라 사셨는데 네. 뭐 늦게 들어가시면 한 5% 먹었어요. 드셨어요. 아, 네. 근데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돼서 달러가 한 10% 절하돼버리면 그 환전 수수료하고 해가지고 한 6, 7% 깨지잖아요. 아, 예. 그러면, 야, 나 테슬라 안 살란다. 네. 이렇게 돼버리겠지?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주식에서의 환차손 이런 것까지는 잘은 모르겠고요. 예.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어쩌면 만약에 예. 그냥 제 가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생각하기에 만약에 달러의 강세라는 게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키워줬어요. 미국 자산 단순히 주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테슬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을 상대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켜놨던 거라면 예. 달러의 약세라는 거는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 채권을 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에 비해서 부진할 수 있고요. 미국 채권에 대한 국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예. 국채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를 테이크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죠. 계속 뭐 연준 보고 뭐 하라고 계속 윽박지르다 보니까 이게 나의 좌충수가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진짜 요즘에 보면은 5월 중순이었으니까 지금이면 두 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 한 번도 페드한테 금리 나를 낮추라고 마이너스 금리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쏙 들어가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이 물론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전에 작년에 작년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낮추지 못해서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가 약한 모습을 보인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저간의 사정은 그냥 놔둬도 달러 약세가 진행될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을 트럼프도 읽은 거고 예. 만약에 저게 추세가 된다면 야 미국 국채 안 사고 미국 주식 안 산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돈은 어디로 갈 거냐? 올해 5월달에서 6월달 사이를 보시면 예. 미국보다는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미국이 항상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이건 그래서 아주 큰 어떻게 보면은 큰 스킴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고 주의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추세가 만약 그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과 미국의 차별적으로 높았던 금리라는 이게 만약 사라지게 돼서 달러의 약세가 찾아오게 된다면 예. 어쩌면은 미국 대비해서 항상 미국 주식은 날아가고 이머징 주식은 쩔어버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가 오히려 다른 그림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영원한 건 없지 않냐라는 생각 그런 걸 한번 해보고 만약에 합니다. 그 전제가 맞다면 오건영 팀장 오시기 전에 우리 그 윤 센터장님하고 얘기했던 그 국면이 사실 나올 수도 있다.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 국면에서 그러면 규모 있는 이머징 국가의 규모 있는 우량 자산 그것도 위험 자산은 뭘까
뭐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네. 네, 그런 쪽. 오늘 이제 외국인이 뭐 2,600억 샀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산 거 가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매월 감독원에 집계하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동향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6월 달에 4,500억인가 팔았다는 거예요. 순매도가. 아, 네. 사실 안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정도면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에 순매수가 찍혀버리면 지금 오건영 팀장이 말씀하시는 저 달러 약세라는 어떤 추세가 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고 그 상황이 되면은 아마 코스피의 우량주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도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훨씬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주식쟁이의 일환으로서 네, 저는 이제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되게 단기적인 시야는 아니고요. 예. 조금 길게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제 차트를 좀 몇 개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거 예. 한번 잠깐 봐주시면요. 90년대를 기억을 해보면 예. 90년대 지금 요게 저기 이제 그 빨간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파란색 선이 달러 지수예요. 예. 그리고 회색 선이 이머징 주가입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그 90년도 초를 갖다 0으로 찍어놓고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본 건데 예. 달러가 이제 90년대에는 보면은 미국이 독보적인 강세를 보였고 이머징이 쩔어버리는 그런 구조였어요. 예. 95년에 멕시코가 파산했고요. 예. 97년에는 동아시아 3국이 파산했고 98년에는 러시아가 파산했고 그렇죠. 99년에는 브라질이 파산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이머징이 초토화될 때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가지고요. IT를 중심으로 해서 IT 버블을 구사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미국의 이제 전성기였죠. 예. 이때 90년대 후반을 기억을 해보면 전 세계 주식은 안 가고 미국 주식만 달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음 걸 한번 보시면은요. 예. 2000년대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이제 좀 마켓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요. 2004년에 마켓을 공부하기 시작을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S&P 500 지수는 이렇게 평행하게 수평으로 누워 있는 느낌이 좀 나고요. 예. 그 다음에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쭉 약세를 보이고 예. 있고요. 뭐 이제 회색선이 이머징 주식 시장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금융위기 직전까지.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선진국 주식은 잘 안 오르는 주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시작할 인식이 때. 많았죠. 네. 예. 이머징 주식이 성장이 나오니까 세게 튄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예. 되게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2001년에 중국의 WTO 가입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추동을 했었던 예.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은요. 예. 2010년대죠. 달러가 초강세를 보입니다. 예.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데 미국 주식은 하늘을 날죠. 근데 이머징 주식은 쩔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나타날 거다 이런 걸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쩌면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의 편견, 편견이라는 네. 말씀도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미국만이 좋고 미국 주식만이 달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에서도 한번 좀 다른 파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가? 사실 금융위기 네. 이후 그러니까 2009년 이후의 시장을 관찰하신 분들이거나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유 한국 주식은 쩔고 미국 주식은 저렇게 10년 넘게 계속 오르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 한 10년 이렇게 보시면요. 미국 주식 쩔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주식이 훨씬 더,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이 훨씬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회고할 수도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미국 달러화의 가치의 큰 방향성의 전환이 아닌가 이제 그런 네. 생각을 오건영 팀장과의 한 시간 가까운 강의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가 환기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만에 나와도 여전하네요. 네? 네? 여전해. 그나저나 그 부의 대이동이라는 그 제하의 그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 제가 제 책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네. 한데. 아, 근데 궁금해요. 예. 예. 그 저기 제가 예전 책은 예. 그 이게 환율하고 금리라는 테마를 갖고서 경제 위기를 읽어내는데 좀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위기 국면하고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이제 그때 당시 포커스였고요. 예.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는 게 어떠냐, 역사를. 네. 그래서 그 자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도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금사랑할 때 샀으면 좀 꽤 짭짤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금하고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좀 했고요. 예. 이게 가끔씩 이제 그 되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떤 질문을 받으면 답답하냐면 예. 지금 금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달러 사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금이나 달러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쭉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시장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좀 그래요. 읽어보는데 좀 포커스를 예. 맞췄습니다. 사실은 저는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추천사를 썼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파일로 받아서 읽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예, 그냥 예, 뭐랄까요. 큰 방향성에 이렇고 저렇고 담론뿐만 아니라 아주 명징한 예, 대안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니까요. 사실 오건영 팀장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게 저희 신과 함께고 3프로팁인데 거진 딱 1년 된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작년 이맘때 처음 3프로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1년 동안 참 저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은 공감이 있었고 또 이 오건영 팀장의 지혜의 나눔 속에서 굉장히 감사한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성장하는 이 좋은 관계 설정을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관계 설정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은 많이 읽혀져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건영 팀장과의 대화는 아쉽지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오건영 팀장의 친구분이 또 오셔서 대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위원이 또 녹음 녹화를 위해서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책도 다 탈고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주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회사 일도 많이 바쁘다니까. 자, 오건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책이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